느낌이 있어요. 요렇게 퓨전으로 이제 같이. 맛있다. 닭발이 맛있어서 여기서 폭풍 흡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합해서 6만원이에요. 네. 6만원. 총 인분으로 따지면은 1인분씩 안 돼서요. 8인분인데. 그렇게 뭐 인분 아니죠. 여러분들 뭐 안주집 가거나 고깃집 가면 뭐 인분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인분에. 8인분이에요, 8인분. 248. 왜 또 우리 아이들 6만원에 또 덜덜덜 해? 나중에 성인 돼봐, 우리 꼬맹이들아, 중고딩들아. 내 안주 값으로 10만원 나가는 건 훌쩍이야. 1차, 2차, 3차 가면. 아. 친구들하고 뿜빠이 하면은 좀 덜하지 마. 그러니까 학생 때가 좋은 거야. 여기 또 주먹밥. 모은 건 한 게 고맙습니다. 불날개, 봉하고 날개. 중고등학생들 여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교복 입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도 제가 교복 입은 거 별로 안 궁금한가요? 네, 안 궁금하다고요? 미안. 교복 입고 방송하고 싶다. 일본 교복 이런 거 말고. 진짜 옛날 교복. 난 다 갖다 버렸어. 서른인데 있겠냐. 야, 교복을 렌탈 해주는 데 있어요? 친구들? 나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한번 교복 입을게. 교복 빌려줘요? 하루에 빌리는데 얼마요? 교복 빌리는데 얼마냐? 친구들아. 아, 있어요? 아, 정말로? 야, 그거 입고 그냥 여자친구 생기면, 남자친구 생기면 우리 친구들 엽기적인 그녀처럼 막, 나이트 가고 그러겠네, 그러면. 그리고, 나이트 갔다가 이제 교복 입고. 집으로 가겠죠, 그죠? 집으로. 집으로, 그쵸? 우리 자풍님 집으로 가겠죠? 그쵸? 아. 집으로 가야지 또 어디를 가, 교복 입고. 틀라지. 교복 입고 집에 가면 더 신날까? 아, 우리 그때 자풍님이 누룽지 선택을 잘 하셨네. 매운 게 오늘 별로 안 느껴지는 게, 아, 토토보로 누룽지하고 계란찜이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떨궜냐, 계란찜에. 오돌뼈인가? 맛있다. 이거 계란찜. 여기다가 또 닭, 불날개를, 여기 또 하나 더. 이렇게. 자, 띄고 역시나, 봉부터. 어우. 여기 또 날개도. 날개를. 자, 뼈를 하나 그냥 분리해서. 여기 또. 맛있다.
뼈까지 씹어서. 건물 타임. 아, 오늘 근데 양이 많네요. 8인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맛있다. 무슨 개껌 씹는 소리 났네요, 방금 전에. 이게 물렁뼈거든요? 아, 무슨 개가 그냥 껌 씹는 소리가 나. 난 그 소리 진짜 좋더라고. 강아지는 안 키우는데, 저 진짜 개껌 씹는 소리하고, 강아지 발냄새 성애자예요. 그 막 구수한 그 건빵 냄새 나가지고, 강아지 발꼬락내하고 진짜 개껌 씹는 소리, 막 개사로 먹는 소리 성애자. 옛날 너무 듣고 싶어서 차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들은 적도 있어. 유튜브 가면 별 소리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들었어요. 강아지 안 키워서. 이 와중에 민지님 한 개 고맙습니다. 아, 근데 강아지 발꼬락 냄새는 맡아본 사람만 알아. 어, 진짜 나도 강아지를 안 키워서 잘 몰랐는데 애견 카페나 친구 강아지 한번 발냄새 맡고 중독됐었어. 구수해서. 뭔가 막 보리건빵 먹는 것 같아. 그냥 건빵이 아니고.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 저가 변태예요? 아니, 강아지 가지고 변태는 좀 이상하지. 저 이상한 미친놈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강아지 발냄새 좋아하고, 여기, 저만 그런 거예요? 이 와중에? 아, 진짜로,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치, 좋지, 발냄새 좋지 않아, 강아지 발냄새? 응, 그치, 개 발바닥 성애자 많지, 그치, 맞지. 그리고 고양이는 그 분홍 젤리인가? 고양이의 이제 발에 있는 젤리 이렇게 만지는 그 기분. 어, 여기 다들 그거 있지 않나? 은근 많다니까요. 봐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요. 그치. 한 잔이요, 친구들. 어, 한 잔이요, 한 잔이요. 어. 아, 시원하다. 오늘 색깔이 약간 탁한 게요. 망고하고 섞였어요, 지금. 네. 아, 시원하다. 여기다 놓고 오돌밥과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한자녀님 또 한 개 고맙습니다. 똥집이 여기 놀고 있구나. 똥집 오래되면 질겨지는데 불안불안한데 여기 또 기름장이 있기 때문에 기름장에다 찍어서. 아. 오돌뼈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안 먹은 것 같은데 오돌뼈만 먹어볼까요? 와, 맛있다. 톡톡 튀기는 느낌이 있고, 아우, 진짜 맛있어요. 이건 드셔보신 분들만 알아요. 오돌뼈는. 이게 팍팍 먹어야 돼요. 맛있다. 숟가락으로 팍팍 퍼서 먹어야 돼, 오돌뼈는. 여기다 한번 딱 털어놓고 소주 한잔 먹으면 소주가 달달하지. 여기다가 오돌밥까지. 맛있다. 근데 오늘은 진짜 누룽지도 그렇고요. 제가 밥을 엄청 많이 먹네요.
여기다가 고속게 그냥 똥집까지. 그 다음에 계란찜으로 피니쉬. 이렇게. 제하시겠다 오빠 천천히 먹어요. 내 방송 오늘 첫 경험인가 봐요. 예, 네, 우리 여성분 미안합니다. 제 방송 첫 경험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먹어요. 예. 네. 그러니까 나같이 먹으면 우리 친구들은 존나 살쪄. 절대 따라하지 마. 우리 친구들의 나는 강도가 배로 높은 운동을 하니까 맨날 먹방을 위해서. 스타일 자체가 원래 빨리 먹어요. 옛날에도 제가 많이 꼬맹이 때 빨리 먹어서 썰도 풀었는데. 아니, 너무 자주 썰 풀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저 아마 케이크를 제가 한 판 먹는데 시간이 15,000원짜리 시간이 5분도 안 걸릴걸요? 진짜 빨리 먹으면. 짜장면도 그렇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맛있다. 여기다 오돌뼈를 그냥 더 넣어서 먹을게요. 좀 약간 싱거운 것 같아서. 싱거운 것보다 간 좀 세게 먹으려고. 이제 토와. 와, 맛나겄다. 빛깔 보소. 빨개졌어. 오늘은 이렇게 매운맛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보통 매운맛인 것 같아요. 맛있게 매운맛. 그러니까. 맛있다. 중간중간에 막 날치알이 더 톡톡 튀기니까 오돌뼈도 튀기고 날치알도 튀기고. 이 와중에 또 여기다가 누룽지도. 이설애님 1플러스는 귀요미 고맙습니다. 네. 다 넣어버리자 그냥. 여기다가 다 투하. 끌고 끌고 다 넣어버려. 자, 끝. 이거를 그냥 깐다 깐다가 팍팍팍 먹어보죠. 아, 진짜 맛있겠다. 아, 행복해. 아, 색깔 봐. 맛있겠죠. 어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진짜.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진짜 씨. 우리 여성분들, 남자친구가 이렇게 평소 때 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깐따처럼 이런 식성을 가진 사람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아요? 아니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밥 먹을 때는 안 만날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좋아요? 아, 그래? 잘 먹으면 좋아? 복스러워서 좋아요? 아, 해먹으면 좋아요? 너무 많이 먹어? 어, 그래요? 또 호불호가 또 많이 갈리나요? 강아지 발가락만큼 좋아요? 발냄새만큼? 야, 우리 친구들아! 복스럽게 먹어야지 여자한테 요즘에 먹히나 봐. 어, 참고요. 뉘아 중에 이혼한다고요? 네, 미안합니다. 그렇죠.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간통죄 폐지된 마당에 이용해야지. 이혼해야 돼. 아. 결혼하면은 신비 충당이 안 돼요?
자. 아니, 안 매워요. 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누룽지가 제가 물을 좀 따라내고 왔거든요. 국물이 없어요, 국물. 국물 마실 것만 있으면 딱인데. 이 와중에 그래서, 양배추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양배추 샐러드. 맛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는 보통 2인분 정도 먹었는데요. 먹방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위가 커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런 먹방 하면은 두 개 시켜놓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술 안주 먹을 때도 바깥에서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위는 진짜 먹을수록 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맛있다. 여기다가 똥집도. 신랑도 그래? 아, 신랑이 그러면은 음식 솜씨가 뛰어나신가 보네. 신랑이 위가 늘었다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 걸 헤매줘서 그래. 내일 석품 어떡하냐고? 괜찮용. 턱이 너무 아파. 맛있는데. 여기 조금 남았는데, 한 잔 먹으면서 제가 먹을게요. 한 잔이요, 친구들. 문효민은 문효민님 함께 고맙습니다. 맛있다. 카트를 안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다고요? 카트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나봐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가면은 맨날 그냥 추천해달라고 하거든요. 네. 끝. 웨이트는 안 해요. 시간이 없어요. 웨이트까지 하면은 제가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네. 피곤해서. 술 먹고 다음날 햄버거 먹으면서 콜라 함께 술이 들어가는 기분 개인정? 맛있지.